아, 탈색이 안 된다 그랬나? 어? 예, 빠져야 될 것 같아. 뭘 빠져? 물에 빠져야 될 것 같아. DNA 시작. 아. 시작. 그 뭔가, 시작의 어떤 딱 시점이 되게 좀 불분명해, 사실. 저는 그냥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하고 싶었을 때 옆에서 같이 휴가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춤도 같이 계속 추고 같이 우리는 뭐 이런 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팀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때. 그래서 항상 뭔가 곡을 만들거나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냥 은혁이한테, 야, 너가 그냥 피처링 잠깐만, 앞에 잠깐 나와줘.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해야 되는 게 또 팀이고 또 같이 있을 때 제일 빛나는 게 팀이 아닌가 싶네요. 어떤 팀이 만들어질 때는 이 프로듀서가 기획을 해서 자 이제 너네 이거야 이거 할 거야 이런 팀이야 라고 보통 이렇게 전달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때 이제 아 나는 이렇게 돼서 만들어지는구나 뭔가 이 시점이 있는데 DNA는 되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연습생 때부터 그냥 친구였고 둘이서 굉장히 많이 붙어 다녔었고 그러다가 같이 데뷔하게 됐고 데뷔해서도 뭔가 서로의 포지션이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뭔가를 많이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오늘 저 동해 뮤직비디오 원하려고 네 머리만 맞췄다 내가 입어야겠다 그러면서 뭔가 무대를 솔로로 무대를 할 때도 동해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보다는 뭔가 같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어떤 제안을 좀 먼저 많이 해왔던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동해 솔로 무대를 이제 내가 같이 도와주면서 그게 요만큼 했던 게 이만큼이 되고 이게 이만큼이 되고 이렇게 좀 됐던 경우라서 그 산이나 그 시작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트윈스네 둘이. 트윈스는 너랑 나랑 해야지 앞에서 쟤네로 갈아탄 거야? 응? 쟤네로 갈아탄 거야? 굳이 진짜 시작을 따지자면 얘랑 나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가 시작 아닌가 약간 이게 운명처럼 좀 뭔가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다 약간 그런 거가 아니었을까 지금 돌아보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혼자 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뮤비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는 일단 그 앞부분 솔로를 생각하긴 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기. 뭐야? 너 여기로 왔어 여기 너 파드로 왔어야 된다고 감독님 너무 수고하시니까 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왜 가져와 이거를 무도를 옛날에 보는데 압구정 날라리인가? 유재석 선배님이랑 그 이적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얘랑 디스코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펑키라고 해서 막 뭔가 가볍고 뭔가 그런 것보다 펑키 진짜 멋있는 음악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랑 펑키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던 도중 음악이 나왔고 또 수정에 수정에 거쳐서 음악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이수만 선생님께서 보시고 둘이 활동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재밌게 해보자 라고 해서 부랴부랴 막 진짜 뭐 빨간색 수트 그 입었던 거 그냥 바로 그 자켓 같은 거 이렇게 찍고 이제 그런 이제 막 디지털 싱글을 나가야 되니까 뭐 했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그냥 정식 앨범을 해보자 라고 해서 DNA가 탄생을 하게 됐죠. 근데 저 차는 주차를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가세요 하는데 안 변하더라고. 시작했던 색깔로 치면은 색깔이 없었던 막 이것저것 색깔이 섞여 있었던 어떤 불분명한 상태로 시작을 해서 점점 색깔이 맞춰지고 왜냐면 처음엔 DNA란 이름도 없었어. 아니 사실 몇 번 째야 됐어. 왜? 그때 당시에는 동해은혁이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팀이름 그래도 뭘로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냥 정 없으면 동해은혁이니까 DNA로 하죠 라고 했는데 일단은 다른 회의 해볼게 라고 했는데 이제 앨범이 나왔는데 갑자기 그게 DNA인 거예요. 아, 팀 이름이 이렇게 쉽게 지어지는구나. DNA? 제가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너무 그냥 너무 간단했고 심플했고 은혁이랑도 그 돌체인가 봐나 DNA랑 비슷해 막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아니야 라고 했었죠. 근데 그게 여기까지 온 거지. Let's go! Yeah, let's go, let's go! 너 뭐야? 댓글! 야, 축구 댓글이지. 그게 진짜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DNA가. 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10년 동안 진짜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렇게 앨범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죠. 점점 뭐가 딱 만들어지고 딱 자리가 잡히고 이렇게 돼서 지금 DNA의 모습이 있는 그런 유닛이라서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올해가 우리 또 슈퍼주니어 DNA의 유닛 결성 어떤 10주년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10이라는 특별한 숫자의 의미를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카운트다운을 이제 셀 때 보통 10부터 세잖아요. 19, 8, 7, 6, 5, 4, 3, 2, 1, 0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10부터 시작을 해서 카운트다운을 제로까지 가고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앨범부터 DNA의 어떤 새로운 시작 여기서부터 좀 다시 또 전환점 다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조금 내포하고 싶어가지고 카운트다운이라는 앨범명을 만들었고 그리고 타이틀곡은 제로 1부터 10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제 10부터 이제 0까지 따다다다 저희 컨텐츠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나오면은 저희가 생각한 퍼즐은 이제 10에서 0까지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가 있고 그래서 그 앨범명이나 이제 타이틀 제목이나 이제 딱 떨어지는 것 같아서 딱 엘프분들도 많은 팬분들도 이해하기 쉽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제 1987654321 이제 제로에서 저희가 이제 DNA 활동을 시작한다 라는 이제 스타트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주니어의 DNA 멤버 동해입니다. 은혁입니다.